어때요? 나 박살 난 거 보니까 좋아요? 그래서 나 안주 삼아 술 마시려고 불렀어요? 인터넷에 실린 사진들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더만. 선배. 혜정아. 너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상훈이는 살리자. 무슨 소리예요? 네 시댁에서 상훈이 어떻게 하지는 않겠지. 그건 무서운 사람이 동생을 시켜서 이런 복수를 해요? 야, 그거 상훈이가 한 거 아니야. 어쨌든지요, 상훈 씨가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. 난 그 덕분에 박살이 났어요. 산산조각이 났다고요. 36년간 이 악물고 살아온 시간들,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, 시집살이, 내 가정, 내 아이들, 내 명예 다 박살이 났어요. 근데 상훈 씨를 살리자고요? 내가 왜요? 내가 뭐 때문에요? 네 입장 내가 이해해. 그래, 나도 상훈이한테 미라 그년이 그랬다는 소리 듣고 아, 이거 정말 미친년이라 했어. 근데 달리 생각해보면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. 오빠가 몸이 그 지경이 됐으면 나라도 그랬겠다. 나 솔직히 미라 이해한다. 그 지경이라뇨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몸이 그 지경이라뇨? 아니, 너 상훈이한테 내려갔을 때 안 봤어? 뭘요? 너 여태 그럼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? 난 네가 알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? 미라가 8년 전에 연락했다던데 너 몰랐어? 상훈이 네가 강태진 본부장이랑 결혼하고 난 뒤에 한 달 후에 자청해서 지방 방송국으로 내려갔어. 저녁 프라임 때 앵커 자리 주겠다는 것도 고사하고 그냥 지방 방송 편성국으로 내려왔다고. 그리고 내려간 지 한 달 만에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 마비야. 상훈이 남자로서는 끝이야. 결혼도 못해. 직장도 잃었어. 안 움직여요. 잠깐만요. 움직여봐요. 저기요, 괜찮아요? 살았어요? 살았어. 빨리 119에 보고하고. 예, 예, 어. 그래도 왕년에 아나운서였던 거 그거 빌미 삼아서 겨우 언론 고시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살았다. 지금까지 8년을 걔 그렇게 살았어. 난 미라가 연락을 했다고 하길래 넌 알고 있는 줄 알았어. 그래서 내가 널 또 죽일련 취급했던 거고. 그래도 강 회장님은 참 좋으시겠어요. 자식들이 항상 옆에 있으시잖아요. 그러십니까? 박 회장님도 자식 욕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어쨌거나 그래도 이렇게 단아한 며느님 새로 보시고 참 다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난 방송국 출신이라 싫어. 이 사람이 여보세요? 홍혜정 씨죠? 네, 그런데요? 남상우 씨가 많이 다쳤어요. 죄송하지만 한 번만 보러 와주시면 안 돼요?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한 번만 바로 와주세요. 아니요,
저 그런 사람 모릅니다.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. 혜정아. 몰랐어. 몰랐어, 사구씨. 나 몰랐어. 미안해. 미안해. 혜정아.